자, 저녁에 상추를 먹으려고 상추 좀 뜯으러 왔습니다. 아유, 이렇게 또 잡초도 있고. 네. 상추가 아주 그냥, 아주 그냥 절정에 이르렀습니다. 아주 좋아요. 네, 상추들이 이렇게 그늘에서 자란 상추들이라서 뭐라고 해야 되나, 이렇게 뭔가 더 단단한 것 같아요. 이게 네? 색감이 단단하고 식감도 단단한 느낌, 뭐 그냥 바삭바삭한 느낌. 그늘에서 빛을 많이 안 보고 자란 상추라서 그런가 봐요. 이런 색, 적상추 이런 것도 있고, 그냥 일반 상추도 있고. 어쨌든 참 상추가 모든 작물 중에서 재배하기가 제일 간단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고추도 뭐 이렇게 고추, 상추 좀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들, 이제 과채소들 있잖아요. 수박, 참외 이런 건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고, 상추는 공부도 필요 없어요. 그냥 심어놓고 물만 잘 주면 끝. 진짜 작년에 제가 그 액비를 만들어가지고 EM발효 알죠? 그걸 샀어요. 그걸 사가지고 그 비율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, 뭐 비율도 처음엔 좀 생각하다가 나중에 그냥 따지지도 않고 막 집어넣고 했는데, 어쨌든 어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라가지고 막 그냥 종량제 봉 큰 거 있잖아요, 50리터, 70리터 막 그런 데다가 막 사람들 막 따서 막 나눠주고 할 정도로 뭐 남아가지고 남아돌아서 뭐 그냥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추가 재배하기가 쉽고, 아유 불이 꺼지니까 배터리가 없어서 불이 꺼졌네요. 자, 어쨌든 참 간단해서 좋아요, 상추는. 여러분들도 상추를 많이 도전해 보셔가지고 어려운 것보다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치커리 이것도 쌉싸름 해가지고 아주 맛있어요. 오늘은 고기가 아니라 그냥 밥에다 싸 먹으려고. 네. 어휴, 여기는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네. 저는 보이는데 카메라가 나오지가 않네요. 어쨌든 여러분들 주말 저녁 행복한 저녁 되시고, 맛점 하세요, 맛점. 저도 맛점 하기 위해서 상추를 좀 따러 왔으니까. 네. 자, 이 정도면 뭐 저희 식구 먹을 양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날마다 이게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. 자, 내일은 또 새로운 또 일거리와 또 새로운 또 사건들로 또 하루를 또 채우며 하루를 또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꼬꼬들 잘 자나? 아이고, 힘들지. 근데 문제가 있어요. 제가 보니까 이거 저 알을, 야 님이 어떻게 생각하냐? 얘 꼭대기 올라와 있어가지고 저 알을 품게 내버려 둬야 되나 또?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아, 또 날짜를 써서 저거를, 아, 또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니 너, 꽃분아. 얘가 낮에는 알을 안 품고 이렇게 올라와서 자네요, 지금 보니까. 원래 저녁 때도 이렇게 계속 품고 그래야 되지 않나? 갑자기 헷갈리네, 저도. 너 할 때 어떻게 했니? 자, 뭐이. 또 제가 오니까 너무 우네요. 어쨌든,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. 그냥 냅둬 보겠습니다.
자, 여러분. 오늘 돌미나리 이렇게 심은 거. 낮에. 오늘 저녁에 비가 온대요. 내일 오전까지. 네. 자, 그러고 하면 더 이제 얘네들이 더 잘 살아나겠죠. 이렇게. 지금 비 한 방울 맞은 것 같아요. 자, 사과나무도 그렇고. 자, 이렇게 해서 거위도 그렇고. 자, 이렇게 또 빨리 이제 순조롭게 잘 마무리만 되면 울타리 치고 저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주말 되세요. 감사합니다.